현대차 주가를 좀 뛰어놨습니다. 시장이 흔들리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현대차도 좀 많이 빠지고 있는 것 보이실 겁니다. 계속해서 음봉 그려내면서 오늘 종가 25만 5천 원 선에서 마감이 됐습니다. 연초에만 해도 16만 원 선에서 거의 30만 원 선까지 올려 붙였던 현대차입니다. 밸류업이라든지 인도 IPO라든지 여러 가지 뉴스가 나오면서 좀 기대감을 가져갔었는데 시장이 흔들려서 빠지는 것인지 아니면 오늘 시장을 흔들었던 이런 미국 대선과 관련돼서 흔들리는 것인지 함께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산책 지금부터 출발하시죠. 살펴보니까요. 정치적 이슈가 있습니다. 바이든이 결국에는 이제 손을 들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공화당이 집권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여러 산업들의 뉴스가 쏟아지고 있는데요. 공화당이 탈환한다면, 즉 트럼프가 당선이 된다면 전기차 같은 경우는 연비 규제가 대폭 줄어들면서 전기차 출시가 늦어질 것이고 이는 실적이라든지 영업이익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라는 뉴스도 전해지고 있습니다. 실제로 영업이익 예상치를 좀 찾아봤습니다. 꺾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요. 끝에 부분에서 좀 꺾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. 일단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전기차 보조금이 줄어드는 건 당연한 것이고 미국 내에서 생산이 되기 때문에 인건비에 대한 이슈도 함께 있다. 영업이익은 좀 보수적으로 봐야 한다라는 다울투자증권의 리포트에서 찾아왔습니다. 다울투자증권 계속해서 좀 보수적인 의견을 내놨는데요. 종목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. 특히나 현대차 그룹주에 대해서는 투자 의견도 홀드로 하향 조정했고요. 적정가도 하향 조정하면서 좀 보수적인 의견을 내놨습니다. 종목별로 굉장히 선별해서 봐야 할 것이다 라는 게 결론이었고요. 대신증권에서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내놨습니다. 1분기부터 밸류업이니 호실적이니 하면서 올려붙였던 게 완성차 업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정을 피하기는 어렵겠으나 그렇게 보수적으로 볼 건 아니다라는 의견이었습니다. 미국에서 새 정부가 들어오면서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 자동차 업종에도 들어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. 그런 과정에서 미국 내 노출도가 높은 종목들을 봐야 한다라는 의견을 내놨습니다. 그래서 업체별 미국 매출을 좀 살펴보니까요. SAL이라든지 명신산업, S&T 모티브 같은 종목들이 미국 매출 비중이 30%가 넘어갔습니다. 여기에 주요 부품사별, 지역별 생산 거점도 살펴보니까 미국 쪽을 보셔야 합니다. 현대모비스, 한온시스템, SL, 명신산업 같은 종목들이 미국의 생산 거점이 있었습니다. 그중에서도 한 종목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SL인데요. SL의 지역별 매출 비중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북미가 32%입니다. 북미 비중이 높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라고 했고요. 여기서 한 가지 더 투자 포인트가 있습니다. 바로 중국에서의 비중입니다. 4%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미국과 중국의 이슈에 있어서도 좀 자유롭다라면서 SL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었습니다. 자동차 업계가 꺾이고 있는 와중에도 그래도 이렇게 볼 종목들이 계속해서 있습니다. 종목들 발굴하고 또 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 계속해서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산책 함께 하셨습니다.